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남자, 쿠키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영상들을 보니까 면 요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뭐 비빔국수, 콩국수까지 무슨 면 파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한국 음식 중에 밥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 그냥 밥을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은 이 우엉을 사용할 건데요. 이 우엉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엉은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 우엉에는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은 이 우엉을 아주 조금씩 집어넣고 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시아 음식과 본인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요리해서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리하러 가시죠. 렛츠 고!
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요 밥 하나만 하기만 조금 그래서 이렇게 유부에다 집어넣어서 유부초밥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간장과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우엉밥이 유부랑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식초물에다가 우엉을 깎아서 담가준 이유는 우엉은 껍질을 벗겨놓으면 아주 빠르게 갈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갈변을 막아주기 위해서 식초물에 담근 거예요. 실제로 우엉의 껍질을 벗겨서 밖에다 놔두면은 30초도 안 돼서 완전히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엉은 산소랑 접촉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갈변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셔서 식초물에 담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는 식초물을 전부 다 깨끗이 헹구셔가지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먹어볼게요. 우엉을 많이 집어넣어서 우엉의 향이 입안에 가득 담기고 아주 정말 맛있어. 자, 우엉을 많이 집어넣어서 우엉의 향이 입안 가득 차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마 이런 뿌리 음식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조금 낯선 광경일 텐데요. 실제로 뿌리 음식은 건강에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꼭 찾아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기가 심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레시피에는 오늘 참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 음식에 관심이 있으셔서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참기름을 집어넣는 레시피를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참기름을 넣지 않은 이유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향이 강한 재료는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참기름의 강한 향 때문에 이 우엉이 향을 망칠까봐 저는 오늘 참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종류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참기름을 넣지 않고 요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참기름을 잘못 넣으셨다가 그냥 참기름 밥이 되니까요. 자연적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을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봐요.